이번 영상은 벌을 잘 키우려면 훈연기를 버리세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간 손소독제급의 프리미엄급 내검액 만들기입니다. 원재료는 허브입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양봉을 하다 보면은 뚜껑을 열어볼 일이 자주 있죠. 최하 3일에서 닷새 한 번씩은 뚜껑을 열어보죠. 그렇지만은 뚜껑을 열려면 또 방법이 있죠. 벌이 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다가 이제 훈연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태워가지고 벌을 진정시키는 방법하고 내검액이라고 뿌리는 거죠. 액체를 뿌리는 방법하고 있죠. 두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훈연기라는 것은 재료가 다르지요. 뭐 왕겨를 피우거나 왕겨를 태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계란박스 알판이라고 하죠. 알판을 태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쑥을 말렸다 쓰지요. 건조한 쑥을 대부분 요걸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쑥인데 쑥을 건조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벌이 순해진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것이 과연 벌이 좋아하는 건지 해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벌이 순하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꿀벌은 너무 작아서 지금 봉장에 가서 말벌을 잡아왔습니다. 하나 한 마리 잡아온 살아있죠. 날면은 쏘기 때문에 의료용 가위로 날개를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를 못 날러지요. 실신단 상태고 잘못하면 내가 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살아있죠. 아, 핀셋으로 집어들고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는데요. 벌을 몸통을 잡아볼까요? 날개를 잡자. 잡았습니다. 뭐야 또? 왜 도망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이렇습니다. 곤충은 다 마찬가지예요. 벌도 곤충이죠. 곤충의 구조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돌려서 봐줘야 되는데 거꾸로 집어서. 어이씨, 쏘인다. 잘못하면은. 어이씨. 살아있어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다리는 여섯 개입니다. 다리는 가슴에 붙어있죠. 이렇게. 그리고 배. 배는 이렇게 늘어져 있죠. 똑같습니다. 근데 허리가 이 벌과 개미는 가늘죠. 근데 그 메뚜기나 뭐 잠자리 같은 건 붙어있죠. 벌은 가늘입니다. 근데 숨은 어디로 쉬느냐? 배로 쉽니다. 콧구멍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배로 쉬는, 요, 가까이서 볼까요? 불뚝불뚝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배로 쉬고, 침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로 쉬는데, 여기에다가 연기를 쏠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옛날 그 선조들이, 뭐, 자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연기를 쏘인다는 것은, 말을 잘 듣고, 순하게, 순해진다는 거 있겠지만, 얘들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뭐 쑥을 태운다거나 종이를 태운다거나 이게 계란판이 종이죠. 왕겨는 역시 식물이지만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얘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뭐 밖에서 외부에서 살짝 냄새를 맡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보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검액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벌을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그럼 다음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내검액을 주로 쓰는데 요즘에 사실 내검액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내검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벌이 순해진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독도 되면서 영양도 약간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좋은 것만 만들면 안 돼요. 벌이 약간 싫어하는 물질인 거죠. 싫어하니까 기피하는 증상이 잠시 동안 그런 건데 먼저번에 그래서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내검액이 좋기는 좋고 간편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한번 벌한테도 이롭고 누구나 만들었을 수 있는 거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요. 구연산이죠. 구연산이 빠지면 안 돼요. 구연산에다가 소주를 집어넣었죠. 소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했는데 벌이 싫어야 되는데 벌이 싫어하지가 않아요. 잘 만들었나 봐. 벌이 대리에 달려들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톡 쏘는 거죠. 박하향 그 멘톨 형분인데 그거를 먼저번에 채취했습니다. 두 가지를 애플민트하고 박하하고 두 가지를 잘라다가 말렸습니다. 지금 한 80% 건조 됐죠. 반건조보다 이 정도 약간 습이 있죠. 이 정도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요거를 추출을부터 해야겠죠. 향이 엄청 좋아요. 요거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일부 향을 내기 위해서 요걸 해가지고 가격대가 싼 걸로 직접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걸 가위로 잘랐는데 이걸 이제 알코올에 집어넣어가지고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은 추출만 할 거기 때문에 추출을 단순한 작업입니다. 이거를 통에다 담고서 알코올을 버놓으려고 그래요. 이 박하하고 애플민트지요. 반건조 시켜서 80% 건조 됐어요. 이거를 넣고 알코올을 부어서 추출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35도짜리예요. 소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추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실패하니까 다시. 이건 뭐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바짝지근하면서 좋더라고요. 새콤하면서. 이것도 딱 맞네요. 이 정도. 양이 한 3리터 정도 됩니다. 3리터 요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은 뚜껑을 덮어놓고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걸러서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니까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첨가시킬 거는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박하술이 열흘이 됐습니다. 열어볼까요? 그래봐야 아니 박하하고 애플민트하고 두 가지죠. 이렇게 됐죠. 오, 냄새 좋다. 순수하게 그 박하 향만 있는 게 아니고 애플민트 향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향이 괜찮네요. 술 냄새가 강하면서도 이렇게 요걸 이제 걸러야지요. 걸름망으로 걸르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뭘로 걸러나? 간단하게 합니다. 걸름망이 있어야지요. 이게 이제 스프레이 뿌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이중으로. 이 옥수수 자루에요. 양파 자루도 되고, 이렇게 따릅니다. 이제 허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그릇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잡고, 짜기도 그렇고, 그렇다. 쥐어 짜면은 더 나오려나? 기울이는 것보다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있으면 좀 나오겠죠. 찌꺼기 같은 건 없어요. 예, 말하자면 건초기 때문에 한 70% 정도 말린 거기 때문에, 예, 바짝 말리면 이제 빠스러져 가지고, 예, 반건조 이상 한 70% 정도, 70, 80% 정도 해서 담았으니까 약간 부들부들한 상태에서 담았죠. 색깔이 좋습니다. 노랗게 우러나고. 이 상태가 좋으면은 한 번 더 우려내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버리려고 합니다. 좋다. 이 정도만 돼도 향기가 아주 좋아요.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추가시킬 게 있긴 있어요. 작년에 담금주가 계속 나오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양이 한 8리터 정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구연산을 넣습니다. 자, 그럼 구연산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큰 약국에서 구했습니다. 100% 무수 구연산, 오스트리아산 수입이네요. 수입산인데 자세히 볼까요? 레몬, 매실, 귤 등의 과실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신맛, 유기산, 청량음료 등의 상큼한 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주로 사용된 거의 모든 음료의 성분에 소량의 구연산을 함유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구연산은 얼마나 할까? 얼마나 넣어야 되나? 50g? 5스푼만 넣자. 5스푼. 4개. 5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약간 넣을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탕, 사양을 넣을까, 설탕을 넣을까? 설탕으로 하기로 하죠. 자, 여기다가 설탕을 추가시킵니다. 설탕이 이게 한 8리터 가량 되니까 얼마나 넣나? 한 100g 정도? 100g 정도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설탕이 술에 잘 녹죠? 대량에 넣지 않고, 2kg짜리니까, 100g 정도? 많이 안 넣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가지고, 설탕이 술에 잘 녹죠? 보면은, 잘 녹아요.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연 있죠. 연기가 벌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맥으로 쓰고, 또 살려면 또 굉장히 비싸요. 이 그냥 내가 맥 뭐 어떤 분들은 그 뭐야 목초액을 많이 쓰는데 목초액은 절대 안 좋죠, 벌한테. 그래서 뿌려주면은 이제 소독도 되면서 이렇게 세균까지 일반적인 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좋은 건 없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잘 되면은 괜찮죠? 가격면에서도, 시중에서 파는 내거맥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 되죠. 그 정도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몇 분의 1 되는지는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600ml 정도, 500에서 600ml 되는 게 거의 돈 만 원씩 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소주가 1.8인가 2리터가 되는 게 4,000원이니까 몇 분의 1이 맞죠, 사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뭐 다 됐는데 사용해 보고 얘들한테 그 효과가 있는지, 약간 깊이 증상을 나타나려면은 그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안 넣고 박하지요, 박하를 넣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걸 담아가지고 사용해 보면서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려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담기만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은 스프레이 분무기에 이제 옮겨 담아야겠죠. 일단은 큰 통에다 이어다 두면 안 되니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습니다. 깔때기를 이용해서 여기다 담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넓은 데서 그냥 자세히 보여드리겠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합니다. 넓은 데서 참 제대로 하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훨씬 되는 게 있네. 요만치지요? 요만치. 6리터들이 통에 담습니다. 이게 꼬량주 통인데, 여기 담았고요. 남은 게 얼마나 되나? 얼마 안 됩니다. 자,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료는 박하죠. 박하하고 저는 애플민트를 잘라다가 70% 정도 건조시켜 가지고 술을 담았죠. 담금주로 담았습니다. 담아 가지고 열흘 정도 우려서 추출한 거죠. 그래 가지고 걸렀습니다. 이게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담금주를 갖다가 해서 거기다가 첨가시킨 것이 설탕입니다. 설탕하고 구연산이죠. 구연산에다가 박하 성분이 멘톨인 거죠. 멘톨을 섞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6리터짜리 나왔고 술병에다 담았죠. 남은 걸 잔량을 담고 스프레이죠. 물 뿌리개 스프레이에다 이제 분무기를 갖다가 담았습니다. 이게 완제품이니까 요거 쓰면 되고 요것도 따로 쓰면 되고 얜 뒀다가 쓰고 마지막이고, 오늘 비가 와서 쓸 수가 없네요. 다 쓴 다음에 써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그쳐 가지고 봉장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한번 뿌려 보면서 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봐야지요. 이게 클린봉 통인데 이게 이제 분사기지요. 그냥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피해야죠. 일단 어떤가 반응이. 얘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숨네요. 얘들이 안으로 들어가지요. 오, 좋다. 효과 좋다. 얘들은 다 들어갔고 얘들도 다 들어갔죠. 호호.
그거 좋다. 성공 같은데요. 요거 뿌려볼까? 많이 나왔는데. 두 번 뿌렸어요. 지금 레고 맥보다 난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죠? 딱 두 번 뿌렸는데 잘 들어가고 있네요. 오! 이거는 지금 살균제까지 겸한 거란 말이에요. 엄청 좋네요. 순식간에 다 들어갔죠? 10초 이내 들어갔어요. 대박인데요? 아, 이게 좋다. 술로 만드는 건데, 이게. 여기다가 색깔이 노릇노름하게 된 거는 이제 건조시킨, 70-80% 정도 건조시킨 그 바카하고 애플민트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을 산출해 봐야겠네요. 이게 담금주가 8리터니까 4병 들어가란 거란 말이에요. 이게 2리터가 아니고 1.8인가 그런데 어쨌거나 8리터 4병이면 4,46, 16,000원에다가 구연산이 9,000원 들어갔죠. 그러니까 25,000원. 설탕이야 뭐까지 거 해봐야 3만원 미만인데 3만원 잡고 3만원을 가지고 8리터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그리고 고기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 멸균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벌은 말을 잘 듣고 영양도 주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이거. 만들어 써보세요. 뭐 연기 피워가지고 벌한테 상처 주지 말고, 나무통 같은 경우는 불로 끄실러가지고 뭐 하지 말고, 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써보세요, 한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멀리 갈 것도 없네요. 바로 우리 동네. 부녀 회장님이 꽃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초를 기르고 있어요. 꽃나무도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애플민트가 여기 쌓여 있어요. 번식력이 원래 강해서 없애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서 뽑아가라고 그래서 요걸 선택했고요. 애플미트는 이게 사과 향기가 나지요. 사과 향이 나는 그 박하라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 하지요. 그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문질러 냄새 맡아보면은 향긋한 사과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애플미트를 하고요. 이쪽에 한 10m 떨어진 데는 이제 박하지요. 진짜 박하. 요거는 그냥 박하향이죠. 멘톨. 화하죠, 그냥. 코끝이 쎄할 정도로. 박하꽃의 폴이 앉았네요. 요거하고 두 가지를, 잘라가는 것도 잘라가는 거지만 아예 우리 밭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이 번식력이 원래 강해서 요거 잘 큽니다. 채취도 하면서, 채취해서 싹은 이제 건조시키고, 뿌리는 이제 뽑아서 심으려고 합니다. 엄청이 번식력이 강해요. 야생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합니다. 자, 잘랐습니다. 이게 낫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애플미트, 이거는 박하입니다. 이건 싹이고 이건 건조시켜 쓰고 뿌리를 뽑아서 이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았는데요. 아, 굉장히 질기네요. 힘으로 잡아당겨서 꽹이로 캐야 되는데 그냥 안되고 힘으로 그냥 뽑았는데 박하 뿌리는 이렇고요. 하얗게 나가지고 지표면에서 한 3cm에서 5cm 미만이죠. 옆으로 쫙쫙 뻗기 때문에 뿌리가 대신에 굵고 박하는 이래요. 근데 애플민트는 약간 색깔이 어무스름하네요. 근데 굉장히 질겨 이거. 내 힘으로 부족할 정도요. 그래서 결국은 뽑았는데 요건 우리 밭둥에 갖다 옮겨 심었다가 번식력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두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농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요 짜투리 땅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여긴 잡초만 자라는데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제 길러서 두고두고 쓰려고 합니다. 자,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쿡쿡 꽂아놓은 것 같아도 요 정도만 해도 무지하게 잘 삽니다. 얘들이 원래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뭐 내년부터는 이제 처치곤란이라 도리어 뽑아내야 될 정도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 담 너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만 가져도 뭐 다른 곳으로 봉장을 옮길 경우 거기도 좀 심어놓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
내 평생 써도 될 만큼 벌써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애플민트하고 허브지요? 싹인데 잘랐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는 건조시켜가지고 오래 두면은 이게 또 향이 빠져나가지요? 아니면 추출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건조시킨 상태에서 저온 저장고에 둘 수도 있고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내 검액 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한 2년 쓸 건데요. 이건 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양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최하 20리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여기다가 참숙을 길러다가 그걸 썼었는데 지금은 다 뽑아내 버렸습니다. 아예 여기다가 다 뽑아내 버렸습니다.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이리하여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최고급 프리미엄급 내검액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겨를 풀에 태운다? 계란판을 풀에 태운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쑥이요. 이거는 최고급 음식 재료이기도 하죠.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최고 약재의 고기능성 식품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공을 한다거나 익히거나 뭐 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몰라도 이것을 건조하는 데는 약재로 쓰긴 쓰여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가지고 훈연을 해서 벌한테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봉장은 완전히 개미로부터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다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다리에도 구리수를 발라가지고 제 봉장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원천적으로 올 수 있게 봉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